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신나는 놀이동산을 찾아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해 볼 수도 있고,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서 소비 요정으로 변신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더욱 필요한 것은 커다란 자연 속에 푹 안기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기운을 듬뿍 느끼며 여유롭게 걷는 흙길, 진정한 쉼을 선물하는 숲으로 들어서면 너무 좋아요. 번잡스러운 도시를 벗어나서 여기 오니까 진짜 힐링되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올라오니까 공기 자체가 달라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 너무 좋습니다. 초록숲을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 그 비결을 이제부터 생생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숲에서 놀자. 먼저 대전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유성구에 위치한 중부권 대표 산림복지시설 국립대전숲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서니까 정말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공기가 맑고 좋죠. 예, 예. 공기가 아주 맑고 좋아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아주 맑은 공기로 힐링을 하고 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권영록 원장. 지금 보이시는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목조로 지장을 해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놨고, 사람들이 좋은 공간에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색다른 게 있다면서요? 아, 예.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시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초록숲으로 향하는 매끈한 데크로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데크로드를 타고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무장의 데크로드 길이라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숲을 만끽하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이 숲길 데크로드 480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3헥타르 크기의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숲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청량한 자연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힐링과 사색의 공간으로 사랑받는 국립대전숲체원. 가깝고 집에서 또 교통편도 좋고 그러고 힘들지 않고 이제 코스도 다양한 것 같고, 여기 숲체험뿐이 아니고 이제 수통골 뭐 금수공이나 빙계산 도덕봉 이쪽으로도 자주 가거든요. 여기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바람 소리도 좋고 새 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숲을 지향하는 이곳. 한적한 숲길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대전숲체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및 산림교육은 물론 각종 워크숍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산림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서실도 누구든 이용 가능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숲체원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0인 이상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단체의 경우 우선 예약으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숲체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제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고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많이 확인하시고 참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을 체험하는 넘버원 시설, 숲체원에 들어서면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야말로 듬뿍 느낄 수 있는데요. 오감만족 숲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숲의 전례와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숲길을 직접 거닐면 그런 수목들을 관찰하는
관찰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리엔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전숲체원 곳곳에 미션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룹으로 다니시면서 직접 풀어보실 수 있도록 자율주도성을 갖추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소도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형 프로그램인데요. 요가매트와 시핏 그리고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몸에 대한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야, 뚝딱뚝딱 저런 목공 체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저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만드는 체험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오, 공중식물 그리고 또 행잉 플랜트도 멋지고요. 자연에 다가서는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 일단 뭐 저희 가족들이 하고 같이 나들이 한다는 것부터가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정비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서 숲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연과 이렇게 호흡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일단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이제 친근하고 저 원래 나무를 되게 이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좀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자연보다 더한 힐링은 없는 것 같아요. 짱! 저희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최대 131명이 주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연립구조로 되어 있는 단체동 세솔관 그리고 개별동 구조로 되어 있는 개별동 나래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PD님? 새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숲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새들 이름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무실 때도 자연 감성을 듬뿍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근사한 숙소. 그럼 피디님, 여기 있는 새들 중에서 어떤 새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파랑새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랑새로 가보시죠. 자연의 품에 안긴 듯 지어진 숙소 안으로 들어서니 화이트와 우드, 편안한 컬러의 인테리어가 돋보였는데요. 숲속에서 맞이하는 아침의 공기가 무척 기대되는 깔끔하고 쾌적한 숙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하룻밤 자고 나오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편해요. 편하고 좋고 환경이 너무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문을 탁 열었을 때 숲향을 다 마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